요한 3서 요한 3서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성경적 치유는 성경적 전도가 전도 속에서 저는 성경적 치유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방금 뭐 김미애 전도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뭐 복음이 먼저냐 삶이 먼저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저를 조금 이렇게 간증자로 이렇게 불러서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북한 선교를 하느냐가 단거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사람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적 치유 그랬을 때는 전도라는 그 안에는 이미 복음과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라는 부분 속에서 저는 정말로 성경적 치유가 저는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이 지금 이제 뭐 중독자 또 여러 사명자들과 함께 같이 미션홈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쭉 인도를 받아오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제 개인이 실질적인 복음을 잘 모를 때,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질 때, 그 전도라는 부분을 이해 못했을 때, 제 개인이 이렇게 가슴이 뜨겁고 답답한 가운데 치유라는 어떤 부분에 제가 좀 도전을 해봤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워낙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갈수록 교회 안에 암 환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리스도도 잘 모르면서 뭔가 갈급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조금 체험했는데 뭐 돌아보니까 그건 바른 은혜도 아닌데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시간표를 따라 제가 이제 경험하고 체험한 건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않냐. 교회를 볼 때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또 성장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싸우고 교회 안에 문제가 많고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은 자꾸 질병 가운데 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많아지고 그런 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 개인적으로 작정을 했어요. 40일 새벽 기도를 제가 작정하고 제가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부도난 아버지 사업을 맡아서 사업을 할 때인데 그리고 뭐 새벽 2시에 마실 때도 있고 1시에 마실 때도 있는데 너무 늦게 일을 마치면은 교회 앞에 차를 대놓고 잤어요. 그리고 새벽 3시 반 되면은 차 운행을 해가지고 한 구역 한 지역을 제가 차량 운행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 성도들 다 태워오고 마치고 나면 이제 뭐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40일을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교회 좀 살려달라고 교회가 너무 싸우고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때 당시에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를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 암 환자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 암 환자들이 치유되진다면은 그때 제 어린 수준에서 뭔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좀 정신을 좀 차리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40일 새벽 기도를 딱 마치는 날 그때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위암 말기로 이렇게 대구시 의료원 안병동에 입원해 있었어요. 40일 새벽 기도를 마치는 날
제가 대구시 어려운 안병동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분에게 제가 손 얹고 방언으로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뛰어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기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막 다다다다다 했어요. 그러고는 왔는데 며칠 있다가 부인 되시는 분이 찾아왔어요. 와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 집사님, 저희 남편이 물도 한 번 못 먹는데 지금 하루에 세 끼를 다 드신다는 거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제가 착각했지요. 능력 받은 줄 알고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임했는 줄 알았죠. 이렇게. 이래가지고요 막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나는 거요. 또 제가 한 집에 같이 살던 권사님 한 분이 자궁암이 걸렸는데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이 소변이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변은 차이는데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가 봐요. 이래가 또 제가 그 가가 또 막 손 얹고 내가 기도했죠. 방언으로. 이래 뭐 오줌뽀가 터져버렸어요. 막. 이래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은 성도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병원도 안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인도받아보겠다.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러면서 병원 가야 되지 왜 기도하냐면서. 자, 맞는 말인데 그 부분만 강조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성도들은 뭔가 하나님 능력으로 체험하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또 그래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녁 9시 되면은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막 하는데 제가 그때 같이 막 환자들하고 기도회를 막 하고 이랬어요. 청년 때. 그러던 중에 한 2, 3개월 지났는데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 제게는 역시 충격이었어요. 제게는 이건 뭐지? 그러다가 제가 다락방을 만났어요. 그 사건 이후에.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죠.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실제로 그분들에게 정말로 뭐냐 필요한 복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못 도와준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도를 쭉 받아오는 중에 제가 다락방을 접한 지가 지금 22년째인가 23년째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17년 전에 마약 중독자가 만나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 현장으로 가지게 되고 거기서 또 다른 중독자가 만나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이제 도와주게 되시다 보니까 그분 가정으로 또 저희 집에 자꾸 함께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20년 가까이 마약이라는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쭉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확인한 겁니다. 함께 살면서. 중독도 되면 질병이잖아요. 이 중독 문제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중독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이제 영적 상태지요. 영적 문제. 개인. 그러니까 이 개인의 영적인 문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 개인적인 문제 속에 개인 영적 문제 속에 이미 뭐냐 운명 가운데 만남이 이 중독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만남들이 다 있는 겁니다. 또 복음을 들어도 이분들이 이 만남이 치유가 안 되면은 본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자기와 같은 문제 가운데 사람을 볼 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다시 말하면 자기 가그가 안 보이면은 만남이란 걸 통해서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만남. 세 번째가 뭐냐? 거의 대부분이 뭐냐? 가정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
예를 들면 알코올이다 마약이다 도박이다 깊이 빠지고 중독된 상태는 가정이 거의 90% 다 무너집니다. 또 회복해보려고 하는데도 가족 간에 가족이 그 부분이 이해 안 되면 결국 가정이라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 또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또 마약 문제, 알코올 문제 가운데 사람이 특히 제가 마약 사역을 하니까 마약 가운데 사람들이 거의 뭐냐니까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되고 부부 관계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마약이라는 걸 경험하고 성적인 어떤 부분을 처음 해버리면은 성적인 어떤 부분을 경험할 때 와지는 느낌의 어떤 수십 배, 백 배가 경험되어져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어떤 관계나 생활이 잘 안 돼요. 특히 여자들이 좀 더 심해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 그리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 돈인데 경제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직업이죠. 돈만 생겨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자꾸 뭐냐 마약 생각나요. 돈만 있으면 술 먹어요. 돈만 생기면 술 먹으러 가요. 그리고 그 개인이 있는 지역, 조직, 문화 이 속에 이분들은요 시스템을 딱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이 중독자들을 데리고 살면서 또 중독이라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사역하면서 제가 확인된 것은 뭐냐 다섯 가지 이 문제가 실제로 뭐냐 회복이 안 되면은 정상적인 치유가 될 수가 없다. 제가 도박이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사역하는 한국의 그 도박 중독센터 그다음에 뭐 알코올 중독센터 이런 어떤 중독 문제 가운데 전문가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은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100% 공감합니다. 중독이란 부분의 문제 가운데 이 사람을 돕는 상담사나 그 일을 하고 있는 일반 기관 단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중독자들에게 있는 문제 이 다섯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100%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은 뭐냐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 다락방을 하거나 또 여러분 이제 팀 사역 전도 또 팀 사역을 여러분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지난주에 제가 미시놈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지난주는 이제 전도 미시놈을 이야기했고 오늘 이제 치유 미시놈이라는 부분을 두고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가장 먼저 제가 이 치유사를 하면서 또 미시놈에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또 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미시놈에 잠깐 왔다 가 있는 동안에 제가 가장 먼저 이분들에게 전달하고 알게 하는 게 뭐냐니까 문제의 원인입니다. 문제의 원인. 이제 드러난 문제. 이제 육신 문제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질병 아닙니까? 질병. 근데 여기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 같은 질병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질병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치유 안 됐어요. 치유가. 바울이 엄청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세 번을 했는데도 그 질병이 치유가 안 되고 응답이 안 오고 뭘 얻었죠? 해답을 얻었어요. 해답을.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사단의 가시.
그게 뭐 간질인지, 그게 뭐 안질인지, 그게 어떤 질병인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게 아주 고질적인 병이에요.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 만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그걸 가지고 시비 걸 만큼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질병이었거든요. 오직 있으면 사단에 가시라 그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못 고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고치셨잖아요. 안 고치시면서 바울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러는데 그 이런 질병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질병. 사단이 가져다 주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안전병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안전병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은 의사나 약이나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로 가진 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 이런 마약이라는 문제는요, 마약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이라는 게 사람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뇌를 때려가지고 그 완전 충격으로 사람들이 정신이 돌거나 여러가지 있던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 약이 그 사람에 들어가지만은 그 약이 실제로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약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뇌를 때릴 때 그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던 영적인 문제와 실제로 생각과 마음 이 부분을 눈에 한 번 사단이 잡아버리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실 잡힌 영적인 질병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질병이. 이 부분은 절대로 뭐냐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말고는. 이거는 복음 말고는 절대로 뭐냐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부주의라고 하시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부주의. 그렇죠? 우리 어떤 부주의. 야밤에 계속 드시면은 그거 뭐, 배 나오고 뭐, 그죠? 잠 안 자고 뭐, 계속 게임하고 뭐. 우리가 어떤 건강을 돌보지 않는 우리의 부주의라고 하시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실 뭐냐? 의사, 약사 분의 도움을 받고 실제로 우리가 뭐냐 음식 조절하고 그 다음에 뭐냐 공기 좋은 데 가서 우리가 운동하면은 또 어떤 호흡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뭐냐 치유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가 원래 이제 77세인가 그러신데요. 77세인지 78세인지 뭐. 그러니까 한 17, 18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너무너무 과로로 쓰러지셨는데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갔어요. 너무너무 일하시다가 과로로 하시다가 딱 쓰러지셨는데 입이 돌아가고 눈이 딱 돌아갔어요. 멍하니 앉아 계시더라고. 제 아버지가 교회 장로입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근데 제가 그때 이미 이제 다락방이라는 어떤 전도운동, 복음이라는 부분을 내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는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내가 다락방 2단에 빠졌다고 저를 막 야단치실 때죠. 이런 자식이 교회 다녀갈 때는 안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타락하고 방황하더니, 이제는 믿어도 별나게 믿어가 2단에 빠져서 지랄이냐 이랬거든요. 그러시다가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너무너무 이렇게 가로하시던 중에 왜 우리 아버님이 너무너무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요. 이러다가 뭐 어느 날 딱 쓰러지셨는데 입이 딱 돌아가고 눈이 딱 돌아갔는데 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가족이 전부 다 뭐냐 난리가 난 거죠. 빨리 병원 모시고 가야 된다고. 그 제가 장남이니까 제가 가서 아버지를 보고 제 어머니에게 지금 이 질병은 병원에 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영적인 문제가 뭔 말이냐. 빨리 병원 모시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뭐랬냐. 병원 가실 필요 없습니다. 가족들 일단 다 불러 모으세요.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아라 해서. 내가 이틀 시간 줄 테니까 가족들 연락 다 해가 다 불러 모아라. 저희 애삼촌이요. 통합측, 그 다음에 대신측.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틀을 어떻게 기다리냐면서 이 상태로 제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틀 동안 제가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요. 저와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구원의 계획 시간표를 보고 이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갔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야 돼.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정확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 되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다. 그 이유,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버지가 예수 믿을 당시에 아버지의 상황이 턱에 암이 왔어요. 치암이라고. 그때 제가 4살 때인가 그때 우리 아버님이 턱에 암이 와가지고 동산병원에 수술실 들어갈 때 우리 어머니가 당신 예수 믿으면 살아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수술실 들어가시면서 예수 믿을게 하고 수술실 들어갔거든. 3일 만에 수술이 끝났는데 깨어났는데 살았어요. 그 길로 아버지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면서도 뭐냐 주일날 문 닫는 것 때문에 항상 싸우고 하는 걸 어릴 때부터 봐서. 교회 갔다 왔으면 됐지 문을 왜 닫아야 되냐 주일날. 우리 어머니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일을 해야 되지. 뭔 하루 종일 교회 갔다 와가지고 장사하면 되지 뭔 문을 닫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막 싸우는 걸 어릴 때부터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그걸 못 누리고 있는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 보니까 좀 표가 나더라고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렇고 문제 사건 터질 때 보면은 조금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가 누군지, 그 말은 내가 도대체 어떤 문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필요한지도 아버지는 모르고 죽는다니까 살라고 예수 믿었다. 그리고 교회 다녔다. 그러다 보면 뭐 성실하고 진실하니까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됐거든요. 제가 잘 알잖아요. 어릴 때 봐왔는데 아버지를요. 한 번도 불신자 전도하는 건 내가 못 봤는데. 교회 가자. 하나님 믿어라. 이 말은 내 하는 건 내 한두 번 봤는데 실제로 뭐냐. 예수와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도 그리스도 정확하게 간증하고 보험하는 건 나는 못 들었고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노점상들 장사하다가 물건 떠리비 못하면은요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들고 왔어요. 그 우리 어머니 거의 대부분 땡칠이 다 해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본이 돼야 된다면서 주로 옛날 어른들 다 그래 믿었어요. 그래 믿는 게 잘 믿는 건 줄 알고 복음을 쫙 설명했더니요 제 아버님이 탁 듣더니 입이 돌아갔잖아요. 눈이 돌아갔잖아요. 말이 똑바로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오죠. 어둔한 목소리로 어둔한 말투로 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확신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줬어라도 하나님이 아버지를 오늘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우리 문제가 뭐냐? 아버지의 문제가 뭐냐? 암 걸린 게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문제가 암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영세전 문제,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쉽게 말하면은 가문 문제, 개인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제가 설명을 쫙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됩니다. 남자의 후손은 안 되고 여자의 후손.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이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납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예수이라더라고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가 확신 없는 거예요. 하늘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일으켰으라도 오늘 주님이 성령께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제 아버지가요. 참 역사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입 돌아가고 눈 돌아가면 다 복음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탁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제 아버님이 실제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눈 뜨는 순간에 입하고 눈하고 정상으로 딱 돌아버렸어요. 그 지금 18년 지났다니까요. 지금도 입 정상이고 눈 정상입니다. 드러난 문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제 여동생이 이혼을 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이혼을 해가지고 제가 한 3개월 데리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술 먹고 돌아요. 노래방에서 노래 보고 놀다가 새벽 2시 시대가 와요. 그러면 제가 문 탁 열어주고 아침에 또 제가 뭐냐 꿀물 탁 타주고. 왜 그러냐? 제가 어릴 때 방황할 때 내 여동생이 그랬어요. 오빠, 니 왜 이래 사노? 오빠, 니 인생을 왜 이래 사노? 그래서 우리 내 밑에 바로 여동생이 아침에 꿀물 타주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 동생이 오빠를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으로 인간이 됐잖아. 그러고 난 뒤에 내 동생을 탁 보니까 내가 이해되잖아요. 그건 내가 이제 내가 꿀물 타주지요. 나중에 내 동생이 한 말입니다. 그때 오빠가 욕이라도 하고 막 그랬으면 집을 나가버릴 건데. 나가지도 못하고. 뭘 안 하니까. 또 갈 데도 없고. 이래가 집에 돌아오는데 맨정신으로 못 돌아오는데 항상 술 먹고 돌아요. 제 여동생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방언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대학 가고, 대학에서 남자 하나 만나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거기로부터 이제 정신없이 세상으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혼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7년 만에 이혼했어요. 그게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겠어요? 그것도 자기 남편하고 둘이 하던 사업에 있는 직장에 여종업원하고 신랑하고 바람이 나버렸으니까 지는 뉴스킨 코리아인가 뭔가 한다고 정신 돌아다니고 웨딩샵을 하면서 또 뉴스킨 코리아인가 뭔가 그거 화장품 그거 다단계 그거 돈 한 번에 벌려고 열심히 뛰다니거든요. 그런 동안에 남편은 또 뭐 웨딩샵을 하니까 밑에 일하는 아가씨들 일하러 온 아가씨들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악에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술이라도 먹어야죠. 그러니까 막 새벽 2, 3시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추석이 싶어요. 추석이 딱 됐는데 명절이 다가오니까 제 여동생이 이 우울증 비슷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불렀어요. 여자들은 명절 되면 바쁘잖아요. 친정도 가야 되고 시댁도 가야 되고 찌심도 굽어야 되고 하는데 이혼을 해놓으니까 뭐 갈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참 답답한 거지요. 그때 제가 딱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너를 이혼하게 하셨겠냐? 네가 그래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 남편 하나님 왜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이혼하게 하셨겠냐?
하나님이 너를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남편과 자녀 가정을 무너지게 했으라도 하나님이 네게 더 귀중하고 소중한 걸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뭐냐, 요한복음 4장 다섯 번째 이혼하고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자가 지 남자가 아니다. 남자 바꾼다고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다. 네 문제가 남자 문제가 아니다. 네 문제가 지금 이혼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복음을 착 설명하는데 내 동생이 그날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이래 눈물 질질 흘리고 울고 불고 이러더니요, 한 2주 지났어요. 2주 지났는데 오빠 소개할 사람이 있다 하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럼 술 먹다 만났는지 노래방에서 만났는지 하여튼 뭐 둘이 가서 만났어요. 그 남자를 딱 보니까 한번 이혼했던 남자래요. 그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알잖아요. 불신자 가문. 완벽한 불신자 가문. 그 형님 가면서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 왔으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해야지 하면서 내가 어디 갔냐 하고 있던 다락방 거기 내가 딱 들고 왔어. 커피 한잔 묻지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데 그러다 대고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그 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라.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라. 그럼 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와지느냐 쫙 설명하는데 영접할래 이랬더니 하는 말이 안 믿을랍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칭찬을 했죠. 그래 안 믿으시는 그 예수를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믿겠습니다 하는 놈보다 네가 훨씬 남자답다. 돌려보냈어요. 한 달 후에 내 동생이 전화 왔어요. 오빠 오빠 이 사람이 내일 구단단다 그래요. 그 구순 왜 이러니까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원래가 우리 집안의 삼재다 삼재. 그런데 이번 주간이 가장 안 좋은 주간이다. 그래서 너는 절대로 이번 주간에 밖에도 나가지 말고 집에 있거라 이라고 가셨대요. 그런데 그날 다음날인가 전화 와가지고 친구가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상가집 가야 된다고 빨리 오라 하더래요. 야는 나가면 안 돼요. 그런 상태에 있는 집안에 그런 상태에 가요. 상가집 가보면 귀신 들리거든요. 근데 친구가 워낙 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면서 소금을 한 주머니 들고 갔는데 애들 친구들끼리 만나가 막걸리 한 잔 먹는데 소금을 놔두고 와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일마 생각과 마음에는 불안이 서 오더랍니다. 아, 소금을 가와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가집 가가지고 장례 치르고 왔는데 그날 치르고부터 반 죽어요. 반톰. 바늘로 찌르듯이 아파요. 병원 가보고 안과 가보고 다 가봤는데 뭐냐 이상 없어. 근데 본인은 반 죽어요. 이래가지고 3년 전에도 한번 그런 증상이 있어서 어머님이 딱 보더니 너 아무래도 주당 걸린 것 같다 이래가지고 경상북도 구미에 깔꼬리 도사라고 그 가가지고 30만 원 주고 구다고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 난 경험이 있어. 이래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구달라고 이야기했대요. 제가 바로 갔지요. 그 친구가 100kg가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문 땅 요고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냐, 네 주당 걸렸네 이러니까 어? 형님 주당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더라. 내가 얼마 도사이가 그때 전도사 때거든요. 내가 전도 이야기했습니다. 주당을 푸는 방법이 있다. 구대라. 형님 내일 구달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구슬을 하면 주당이 풀리는 이유. 잠시 잠깐 더 큰 귀신이 오니까 잠시 잠깐 풀리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 온다. 그래서 주당을 풀려고 하지 말고 주당이 올 수밖에 없는 네 신분을 바꿔라. 운명을 바꿔야 된다.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냐?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길이다. 이 친구가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형님 진짜입니까? 이러더라. 영접하는 순간에 끝난다는 말이 진짜입니까? 이러더라. 진짜다. 영접기도 하고 눈 떴는데 떠나버렸어. 본인이 충격받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더 충격받은 여자 하나 있어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질적인 역사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잡사 하나 있어요. 그. 충격받았어요. 현장에서. 그 길로 바로 뭐냐, 둘이가 다락방 문 열립니다. 말씀 들으러 둘이 가요. 계속 와요. 그래가지고 시작되진 게 뭐냐, 대구 동성로에서 제가 다락방을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시작한 다락방이 지금 우리 교회까지 된 겁니다. 물론 가 둘이는 지금 우리 교회 안 옵니다만은. 시스템만 딱 세워놓고 거기서 계속 말씀 운동하는데 하나님 예비된 제자가 걸린 거예요. 그분이 이제 조인주 장로라는 분이에요. 드러난 문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숨겨진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 정신 문제입니다. 요게 감추어져 있거든요. 감추어져 있거든요. 요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겁니다. 질병 딱 떠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떠나요. 영적인 문제로 와진 질병은 빛이 비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치유되버려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각인 뿌리 체질을 안 바꾸면 그게 또 와요. 다른 부분으로 와요. 다른 부분으로. 제 아버지가요, 그 길로 쉽게 말하면 영접하는 순간에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눈 들어가고 입 들어갔더니 정상으로 딱 돌아왔는데요. 지금 17년, 18년 지나는 동안에 한 5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무슨 문제가 오기 시작하느냐. 육신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우리 아버님의 이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해. 쉽게 말해 치매 증상 비슷한 게. 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구원을 못 누리면요, 여러분의 각인된 뿌리된 체질된 이 생각, 여러분의 마음, 상처 이 부분이 실제로 뭐냐 통해가지고 사단이 자꾸 역사거든요. 구원이 바뀌냐?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거지 나사로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중이라는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래가 제 아버님이요, 그러고 되시는 동안에 그 좀 정신이 왔다 오락하는 판에 우리 어머니가 또 뭐냐, 대장암이 들린 거요. 이래가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아버님을 수술을 받고 할 동안에 요양시설에 모시놨다니까. 요양시설에. 요양시설에 모시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매일 병원에 같이 계시던 분이, 집에 같이 계시고 하던 분이 안 보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가 올라오느냐. 이 여자에게 바람 피우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옛날에 우리 아버지의 이 각인되고 뿌리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조금 이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3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진짜 뭐냐, 그 외로움에, 그 가난에, 그 상처 속에 오직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는요, 그게 뭐냐, 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납니다. 어디 갈 때마다 우리 엄마 데리고 가고요. 우리 마누라 다 하면서 자랑하고요. 이래가 나는 그게 상처에다가 안 데리고 다니잖아요, 지금요. 그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다니까. 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저래 가난하게, 어른 행편에서 저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저 남자를 우리 어머니가 뒤에서 기도로 여러 가지로 하던 교회 장로까지 되게 만들다. 그래, 조장로 된 거는 저 정근사 저 기도 때문이다. 이럴 정도로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을 차트 막. 이런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 오는 거예요. 어머님이 눈이 안 보이고 평생을 같이 붙어 살고 같이 계시던 분이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수술하러 가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 병원에 혼자 있으니까 요양실 혼자 있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 이게 막 도지는 거예요. 이래 어머니가 몇 달간 이번에 한번 못 가게 되고 안 가봤어요. 그리고 한번 갔더니 우리 어머니 맥살 죽고 인연이 어디 갔다 와악 하고 막
제가 지금 우리 집안에 쪽팔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여러분 현장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왜 이야기를 또 하냐? 지금은 안 그러니까. 아니, 제가 가는데 제보고도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쟤한테도 막 이렇게 막 화를 막 내고요. 막. 이해했어요. 진짜 그때 당시 한창 유목사님 메시지가 뭐냐. 각인 뿌리 채지기 놀 때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영접하는 순간 끝나는데, 실제로 뭐냐. 영적 문제 가운데 질면 끝납니다. 근데 이 사람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요. 체질되진 거, 이거는요. 또 통로가 돼가 나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상처입니다. 상처. 저희 아버님이 12살 때 유교 터지고요. 저희 아버님이 3대 독자고요. 우리 아버지 가문에요. 어머님이 둘이고요. 한 분, 할머니 한 분 자살해버리고요. 할아버지가 바람피아가. 우리 집안은 단명입니다. 단명. 일찍 죽습니다. 손이 기하고 일찍 죽어요. 이래가 우리 아버지는 별명이 뭐냐. 어릴 때 실거이라고. 어릴 때요, 명길게 하려고요.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선반에 올려놓고 이랬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좀 오래 살아라고. 그 우리 집안 조씨 가문이 뭐냐, 단명이라니까, 단명. 손이기하고 일찍 죽어요, 자꾸. 이래가 제가 어릴 때도 봤는데, 우리 아버님이 교통사고 10번 났다니까. 5번은 가가지고 받고, 5번 와서 받고. 근데 다리 하나 안 부러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뭐냐, 뭔가 막 우한과 질고가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뭐냐, 가난이라는 상처, 그리고 못 배운 거,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국명기도 못 나왔어요. 이러니까 이 가난과 못 배운 거에 대한 이 상처가 우리 아버지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 아버지 생각은 뭐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러면서도 뭐냐, 뭔가 우리 아버지는요, 의존. 그게 뭐냐, 우리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 가문 쪽으로 다른 거에 의존. 상처 속에서요, 틀린 생각, 그게 다 뭐냐, 상한 감정. 이런 게 우리 아버님이 다. 거기다가요, 이런 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가문의 종교와 우상, 우리 민족의 지금까지 가문과 쉽게 말하면은 이 우상 있잖아요. 사상 이런 거. 여기 전부 다 뭐냐, 숨겨져 있잖아요. 숨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 중에 결혼 4번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결혼을 4번 했는데, 그것도 그 어머님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했던 그 나이, 그 나이까지도 똑같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똑같이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종교 배경, 우상 배경, 이게 가문으로 흐르는 대물림. 이런 쉽게 말하면 문화적인 어떤 사상적인 어떤 이런 게요, 그대로 뭐냐, 딱 배경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뭐냐, 같은 말하면 성장 배경 속에 어느 날 드러난 문제, 문제가 딱 드러나버린 거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진 거. 그러니까 제 아버님은 뭐냐, 너무너무 남들이 볼 때 열심히입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 분이 없다 할 정도로. 대구 서문시장에서 저희 아버지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대구시장 돈 다 끝냈었는데 처음에는. 근데요, 될 듯 될 듯 안 되고 어느 날요 또 이게 뭐 부도도 나고 막 뭔가 그래 열심히 그렇게 장사 잘 됐으면 떼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이게요, 될 듯이 될 듯이 안 돼요. 나는 그게 저주요. 그게 재앙이라. 그러면서 사업하다 보니까 막 은행 대출에, 그 다음에 급하니까 막 일수에 막 이게 빚이라는 게요, 끝없이 계속.
제가 그 우리 가문에는 빚이라는 그 돈, 가난의 빚에 계속 잡히던 이거요. 제가 쉽게 말하면 다 끝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빚 없습니다. 요 부분이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신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봤다니까요.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요 나는 너무 싫은 거요. 우리 아버지는요 나를 보면 인간 아니라 학교 보내줘 돈 줘 공부 안 해 돌아다녀. 우리 아버지는 못 배웠고 가난해가지고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판에 이놈은 학교 보내줘 돈 줘 공부 안 하고 돌아다녀. 우리 아버지가 내 볼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볼 때 인간이 아니라니까. 아니 난들 내가 공부 안 하고 싶습니까? 아 난들 내가 부모한테 칭찬받고 사랑받는 아들이고 싶어요. 근데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허케나이두. 아 이래 우리 아버지하고 내하고 계속 싸우는 거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중간에서 이게 막 미치는 거지. 그 우리 아버지 내 마음 보면 저 새끼 이제 들고 호적 팝부락 하고 미치겠대요. 저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아 집에 있으면은요 동성로 그 어릴 때 그 불빛이요 희황찬란한 불빛이요 나를 자꾸 부르는데 왜 합니까? 오라고 한 놈 한 놈도 없어. 근데 그게 자꾸 나를 불러. 그럼 나는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나가야 돼. 특별히 만나는 것도 없는데 돌아가야 돼요. 들어봤습니까? 네온사인의 이름을 부릅니까? 저는 부르더라고요. 이래가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학교 생활 안 돼? 가정 무너져? 교회 무너져? 누구도 내게요 답을 못 주고 저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장 가까워야 되고 가장 이해해야 될 가족이 은수라. 그 믿음 좋던 우리 어머니도 위에 내 속에서 니그팅이 나왔노이라. 저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요. 그죠? 근데 제가 복음 탁 깨닫고 난 뒤에 우리 아버지가요, 내 마음에요. 정말로 뭐냐, 불쌍하고요. 우리 아버님이 이해되는 날이 탁 오더라니까. 아, 제가 진짜 복음 깨닫고 나니까 복음 받기 이전의 상태를 알고 나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이 이해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요. 우리 아버지가 참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이달라고 막 욕하는데도 나는 핍박을 했어요. 핍박하는데도 나는 우리 아버지 이해됐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 뺐다고 오니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요게 여러분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근본 문제. 요즘 나오는 메시지로 들으면은 창세전 문제 그리고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지요. 요게 이제 뭐냐 창세기 사도행 13장 10장 19장 문제. 이게 이제 뭡니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데 남들이 볼 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마음 생각이요 일을 안 하면은 뭔가 자기가 안 움직이면 불안한 거요. 불안. 그 불안으로 뭔가 뭐냐 띄운 게 뭐냐 일이라. 근데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데 안 되는 거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쉽게 말하면은 일이라는 부분이 집착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드러난 부분이요. 바벨탑. 그걸 하나님 무너뜨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다 하면서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진짜 뭐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생이에요.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은 맞지요. 왜 그리스도 해야 됩니까?
문제의 원인을요 우리가 제대로 딱 봐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땅의 메르스, 이 땅의 가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 복음 회복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곧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 문제의 원인이 딱 보이니까 문제의 원인을 제가 알도록 도와준다니까요. 특히 미션홈이라는 데서 데리고 있으면서.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냐 근본적인 답은 못 찾고 자꾸 내가 뭐 이혼했으니까 또 새로운 여자 새로운 남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장 옮기고 뭔가 또 새롭게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분은 못 바꾸고요 끝대기만 자꾸 바꾸는 거예요. 본질을 뒤바꿔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냐 성경적 치유 그래서 이제 뭐냐 그리스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그냥 알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생명 그리스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야 되는지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분은 뭐냐?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갈보리산 집중입니다. 정말로 죄가 뭐며 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문제가 와지고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갈보리산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주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 지셔야 되느냐 그분이 왜 대신 죽어야 되느냐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뭐길래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문제 근본 문제 십자가 그리고 이분은 뭐냐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뭡니까 감람산 40일 집중입니다.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 계신 것 동시에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그게 뭡니까? 마가 다락방입니다. 요 부분이 개인에게 적용이 되도록 자꾸 도와주는 겁니다. 시간표를 따라. 제가 개인적으로 미션홈에 있으면서 지금도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부분을 두고 계속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놓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역사하신 겁니까? 맞습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게 안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복음에 이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문제를 줬으라도 그리스도 하나 바르게 알아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제가 요게 딱 되시니까요. 그 요거는 어느 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표를 따라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게 뭐가 자꾸 오느냐. 내게 요게 되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지요. 믿음이. 뭔 믿음이 생기느냐? 그냥 믿음이 아니고 절대적 주권이 믿어지는 믿음이요. 절대적.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정말로 구원에 대한 비밀이 깨달은 것만 그냥, 아, 내 과거가 그렇게 있어야만 했구나. 내 부모님, 기존 신자, 그리고 뭐냐, 장로님, 중직자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내가 어렸을 때 다닐 교회가 그런 문제가 많아야만 했던 이유. 이게 내 나중에 해야 될 사명과 연결돼요. 자요. 여러분, 진짜 그러다라면요, 이게 믿어지면 뭐가 오느냐? 여러분의 과거, 뭐냐? 당연성. 여러분, 한 사람을요, 이렇게 치유해야 됩니다. 당연성. 당신의 과거가 당연하게 느껴져야 돼요. 당연한 문제. 당연하구나. 내가 이래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 오늘입니다. 필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뭐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다시 말하는 목회자와 교회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구나. 만남이 필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남이 일주일 전에 만나고 오늘 또 만나는 만남이라 오늘 또 하나님이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당신이 해야 될 절대적 계획, 당신만이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네. 요게요, 진짜 뭐냐, 내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바꿔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생명 하나가 들어왔는데, 생명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생명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치유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내 개인의 이제 뭐냐, 상태가 바뀌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개인의 뭐냐, 정체성.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어느 날 그냥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고 이 시대에 복음 없어지고 전도운동 끊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얘기 된 정체성. 여기서 뭐가 나온 줄 압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근본 미션이 나오는데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 하나 얻었다는 것은 다 얻은 것이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뭐냐?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정말로 제 개인이요. 여기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내 가치관이 바뀌죠. 아, 내가 최고의 것을 얻었구나. 그 전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돈, 명예, 인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타고 다니는 차, 집, 의식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이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우리 아버지 죽고라도 나는 돈 많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자 진짜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안에서 이제 뭐냐 내가 믿음이 생기는데 뭐가 나오냐 내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가에 대한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 오늘 여러분 그래야 이 모임이 여러분 지금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임 자체가 세계복음화 사도행 1장 8절 언약의 성취의 자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자리가 지금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여러분 아는 거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 거기가 어떤 자리인지 사람들이 모이면 죽이는데 거기가 이단인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만나고 난 뒤에 당연히 뭐냐 모여져버렸어요. 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래 돼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미션홈이 사람들이 이래 모여지면 돼요. 내가 이 미션홈에 지금 있다니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냐. 시간 없이 다 말 못하지만요. 진짜 영식적 문제, 정신 문제 시달린 애가요. 대학교 1학년 때가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이제 뭐냐. 창원 도박 중독 센터가 생기면서 이 친구가 거기에 스카우트 돼 갔다. 지금까지 중독 문제 가운데 있는 미션홈에서 대학생으로 지금까지
상담학 전공해가지고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마약 중독자도 함께 뒹구 살다가 하나님 시합에 문을 열었는데 창원 도박 중독센터 열리면서 이 친구가 거기 직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부곡 정신병원에 이 친구가 중간 역할도 하고요. 그 친구가 누구냐? 유광수 목사님의 조카. 유 목사는 바로 밑에 여동생의 아들. 8년 전에 영남대학에 서울 가려고 공부했는데 공부가 되나 영적 문제 지금 시달리는데 얘가 대구 와가지고 헤매다가 만나져가지고 미션홈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받는 중이에요. 전문의로 하나님 축복하신. 그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 미션홈 있는 애들이 그럽니다. 얘기가 된 줄 알아. 너희들 여기 지금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 자리 있다 이래 돼야 됩니다. 아멘. 맞고요. 아닌 걸 느끼고 우리가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아멘. 그래야 뭐가 바뀝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내게 다해 주시리라. 이제까지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결혼하고 사업하고 그런데 이제는 뭐냐 이 안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순서가 뒤바뀌어버립니다. 통나무를 팔아도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하는 모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계복음화 전도를 위한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은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 안 되고 신앙생활 하니까 계속 그런 거요. 될 듯이 될 듯이 안 되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올바른 동기가 나오잖아요. 자, 개인이 내가 딱 바뀌죠. 내가 개인이 딱 바뀌니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목사다. 목사님이 정말로 뭐냐?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 시대에 성경적 전도가 회복되는 축복 속에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복음만 말하고 전도만 할 수 있는 목사로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게 얻어 걸렸구나. 다 버려도 될 만큼 난 최고의 것을 얻었구나.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구나. 성도가 그걸 탁 볼 때 우리 목사님 진짜 그리스도를 가졌구나.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통하여 복음받은 성도를 탁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이때 와지는 게 여러분 만남입니다. 만남의 축복. 여러분 중독자가요 이 다섯 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저 다섯 가지 문제에 다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면 생명 안에서 당연히 와지는 게 뭐냐 내 개인 상태가 바뀌면서 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관계된 모든 만남이 내 축복으로 다 보여요. 오늘 교회 안에 중직자와 목회자와 성도 안에 모든 관계가 뭐냐 최고의 축복된 관계로 뒤바뀌어야 돼요. 아멘. 아멘. 만남 얘기된 하나님 계획이 보이잖아요. 저는 제 개인부터가 우리 가정 모든 만남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자가 한 지역의 하나님 이 세계복음화 속에 교회라는 지역 교회라는 이 흐름 속에 만나지 만남 이게 보통 만남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그 만남 자기 재산을 다 내놔도 괜찮을 만큼의 귀중한 만남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결혼이 이게요 달라지는 거요 그냥 가정이 아니요 이게 뭐로 바뀌어요? 미션홈으로 바뀌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냥 결혼해가지고 이루는 그 가정이 아니요 우리는 뭡니까? 미션홈이요. 우리의 업이 우리의 직업이 이게요 진짜 뭐냐 전문교회예요 이게 전문교회 우리가 있는 지역이 실제로 뭐냐 그 지역에 빛을 발하는 지교회입니다. 요렇게 다섯 가지를 바꾸어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꾸어준다가 아니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심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따라와지는 응답입니다. 여기에 다섯 가지 기초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요래 딱 되시면은 당연하게 와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렇게 많이 듣고 알고 있는 20가지 전도 전략. 20가지 전도 전략. 이게 그냥 20가지 전도 전략이 아니고 한 개인 인생을 완전 뒤바꾸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도 오면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뭐냐? 본부 메시지, 다른 말로 말하면 본부 흐름을 타게 만듭니다. 본부로. 다른 말로 하면 본부 훈련. 1차 합숙부터 전도 합숙까지. 요 다섯 가지의 내 개인, 만남, 결혼, 가정, 직업, 지역. 여기에 깨달음과 응답 오는 것만큼 뭐냐? 뿌리 내리고 뿌리를 바꾸고 각인지 바꾸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게 1차 합숙, 팀 합숙,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입니다. 다섯 훈련. 그 본부 훈련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혼자, 여러분 교회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요대로 흐름을 탔는데 제가 중독예방 선교국 국장이고요. 제가 지금 마약이라는 이 사역을 하면서 내 개인 현장이고 사역이지만 이게 교회의 흐름과 본부 전체 전도운동의 흐름과 같이 가잖아요. 강단입니다. 교회 흐름 타게 만듭니다. 교회. 교회 메시지 흐름 타게 만들어요. 그 말은 목사님들이 진짜 뭐냐, 이 한 명을 보고만 해서 이 사람이 인도받도록 치유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이 치유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 질병과 문제와 이 일이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와 본인의 인생과 그 과거의 문제가 맞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현장입니다. 요래 딱 도와주는 겁니다. 요래. 그래서 마약이면 마약. 이 마약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마약인 걸 통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교회와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구나. 이 속으로 나를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약이라는 문제까지 줬으라도 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이 축복된 만남 속에 하나님이 교회와 이 시대의 전도운동 단체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치유되져야 이런 수에서 치유되져야 한 시대의 3단체와 싸우는 전도운동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치유 시스템, 치유 사회원이 세워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이래 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치유 그 치유를 진짜 뭐냐 세상 사람들도 지금 치유 힐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뭐냐 성경이 있었던 치유 성경적 치유는 뭐냐 성경적 전도 속에서 성경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20가지 전도 전략 이 부분에요 시스템 속에 이 사람이 들어가버리면은 완벽한 뭐냐 그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야 올바른 전도운동 속으로 그 치유라는 부분이 쓰임받게 돼 있어요. 병 고치면 말 건데 병 나가면 말 건데요. 예수님 당시에 병 나고 예수님 떠난 인간이 더 많은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냐 진짜 이런 제자를 찾아내고 이 제자들을 통해 이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을 두고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제가 보니까요, 그래 이런 응답과 이런 실질적인 전도의 축복 못 내서 자꾸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사업을 가지고 자꾸 뭐냐 말은 다 이 사업을 가지고 내가 성경적 전도 다시 말하면 뭐 치유 사역은 뭐 홍삼 하나 개발해 가지고 치유 사역은 세계복음화의 이 업이 기능이 이해는 해요. 뭐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제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시는 그 치유 사역, 마약 중독자 치유하는 그 사역, 자기가 뭔가 이번에 개발한 약품, 식품, 이거 가지고 목사님 같이 하면은 진짜 뭐냐, 좋다는 거예요. 그 제가 하도 막 부탁하고 막 대구까지 찾아오시고 막 그러시길래 하도 그래가 내가 중국 갔다 도로 날려 시간 내가지고 그분 계시는 지역까지 갔다니까요. 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뭐 건물까지 얻었다 없어. 건물까지 얻으려나 없어, 지금. 그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에까지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치유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하지 마세요. 집사님 하시면은 어려워요. 얼음 당해요. 그리고 집사님 저하고 같이 뭐 지교하자는데 제가 망할 지교를 왜 합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요, 제대로 바르게 시작하고 바르게 인도받도록 제가 짧게라도 내 메시지를 주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성공시켜야 될 겁니까? 우리가 불신자들 말은 그런 성공 말고요, 안 망하도록 당연히 받아들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될 겁니까? 제가 한 무너진 한 사람을요, 제가 이렇게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받은 이 사람을 실제로 뭐냐, 이 흐름 속으로 타도록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계속 응답이 오더라고. 계속 응답. 지금 미션 뮤지컬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짜 뭐냐,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요, 이 3단체 앞으로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결국은요, 지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전도의 중요한 문이 뭐냐, 지웁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 심각해지고 와지는 질병들이 중독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막 터지기 때문에요, 결국은 뭐냐,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 올바른 치유. 결국은 그 치유라는 부분으로 이 시대에 3단체를 막고 3단체를 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질적인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문이 되는 게 치유사역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하느냐입니다. 네. 그래서 대전지역 중부권에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정말로 섬기고 또 여러분이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응답과 증거들이 중부권에 각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성경적 치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시대의 중부권의 재앙을 막는 역사, 이 시대의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